다음 중 암호화할 때는 공개로 하고 암공 암호화할 때는 공개로 해요.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돌려야 되는 복호화할 때는 비밀키로 합니다. 암공복비 요거 여러분들 암 암호화할 때는 공개하고 그다음에 복호화할 때는 비밀키로 한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비밀키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죠. 암공복비 이걸로 진행이 되는데 알고리즘이 복잡한 방식이다. 왜 알고리즘이 복잡하냐면 암공복비, 공개키, 비밀키, 키가 몇 개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공비이, 공개키는 비대칭, 이중키, 공비이. 이렇게 우리 또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공, 공개키는 비대칭.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비이, 그래서 이중키, 공비이, 암공복비. 그 다음에 공개가 돼서 알 사람들은 다 안다. 알싸 방식을 쓰잖아요. 소인수분해의 원리를 이용한 이거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간단해요. 암호화 공개키로 하는 거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다 라는 거고 2번에 있는 단일키는 비대단 비밀키 기법을 쓰는 게 단일키에요. 비밀키 그 다음에 대칭키 똑같다 비대단 그래서 하나다 비대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단일키는 비밀키. 그다음에 똑같다. 그래서 대칭키 하나다. 단일키. 쌍공복비 정답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되는 거고요. 4번의 방화벽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을 갖다 검증해서 들어오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방화벽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PMP 기능. PMP 기능이 뭐예요? 플러그 앤 플레이. 꽂자마자 플레이가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는 하드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행해서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되죠. 실행해서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드웨어 H A R D 웨어 W A R E 하드 딱딱한 웨어 제품 그 다음에 추가 마법사는 영어로 위저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의 hd 웨어의 w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법사 wizard w i z 그래서정이번이번이되예거요하드웨어 hd w 마법사 의 w i z 됐네요 hd w w i z 일번에 알리지 editing은 r e g i s t r 알리지 edit 편집 registry 편집기 명령이고 3번의 PRF 퍼포먼스는 뭐야 실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mn은 모니터예요 그 그러니까 성능 모니터고 4분의 태스크는 작업 1그 다음 mg 하는 매니저 그래서 작업 관리자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글 윈도우즈의 설정에 장치에 마우스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첫 번째 기본 단추 선택 우리 마우스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어떤 걸 쓸지 기본 단추 선택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커서의 속도 속도는 1부터 20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1로 지정하면 커서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답답할 정도로예요 1부터 20까지고 숫자가 높을수록 빨라집니다 세 번째 한 번에 스크롤할 줄수 선택 1에서 100까지 그 다음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요 왜 정답이 4번이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 활성 창은 원래 스크롤이 되는데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우리가 창이 떠 있고 그 뒤에 또, 하는 또 다른 창이 떠 있었을 때 현재 선택된 창을 활성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이 안된 창을 비활성 창인데 마우스를 거기다 갖다 놓고 드래그를 했을 때 스크롤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 설정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처럼 그냥 활성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b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파일 탐색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파일 탐색기를 바로가기 키로 실행하려면 윈도우 키 누르고 E를 누르면 된다. 맞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E가 뭐의 약자예요? Explorer, E-X-P-L-O-R-E-R, -E 탐험가의 약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윈도우 탐색기의 요 탐, 요러분 금방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고,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E를 누른다는 라 거. 두 번째 폴더 창에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백스페이스는 뒤로 가는 개념이잖아요. 백이 그렇기 때문에 상위 폴더가 됩니다. 상위 폴더가 선택이 돼요.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상위 폴더로 이동 선택. 세 번째 Alt 플러스 P를 누르게 되면 미리 보기 창이 표시가 된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Alt 플러스 Shift 플러스 P Shift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세부 정보창이에요. 그것도 알고 가시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요. 시험장에서는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Ctrl 플러스 5를 누르면 새창 열기가 실행된다. 새창 열기는 Ctrl 플러스 5가 아니고 뭐예요? N이요, n 이요 N. 요 또 N은 그럼 뭐의 약자냐 N, E, W, U 세창이니까 그렇게 머리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탕화면에서 시 g 통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쓸 때를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시작화면에 고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 가능해요 3번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 모양 바꾸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지통 이름 바꾸기는 돼요. 이름 바꾸기는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휴지통 비우기. 당연히 휴지통 바로가기 메뉴에서 휴지통 비우기는 당연히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휴지통 바로가기 메뉴 그립을 하나 갖고 왔는데 보세요. 지금 이 부분. 열기. 휴지통 열기 가능하고 그 외에 휴지통 비우기 방금 전에 봤고 시작 화면에 고정 방금 전에 봤죠 바로 가기 만들기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속성 하지만 아이콘의 모양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실행 가능한 것보다 안 되는 거 하나 알고 계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vba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번째 Range 범위 이런 뜻이 있는 거고 그 범위는 A1에서 A5까지 우리의 콜론이라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셀렉트 선택을 하래요. 그러면 A5 A1 셀에서 A5 셀까지의 Range 범위 선택 셀렉트 맞네요. 보기 1번은 맞는 거고 2번 폰트 한칸 띄고 타 Type equal 굴림 글꼴을 바꿔주는 건데. 폰트 타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name, name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with and with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개체 여러 가지 메서드나 속성을 갖다가 변경하고자 할때 쓰는 건데 장점은 뭐예요? 명령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죠. with and with 맞아요. with로 시작해서 and w i t h 를 끝나는 거고 네 번째 있는 f o 스 next 문은 반복문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서브 그 다음에 엔드 서브 요렇게 로컬 밸려블 이라는 프러시저 이름을 주고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서브 엔드 서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변수를 주겠다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서브 엔드 서브 얘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드 스코프예요 바깥쪽에 범위다 뭐 이런 의미인데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은 위에 있는 서브 엔드 서브하고 아래에 있는 서브 엔드 서브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입니다. 갈까요? DIM 변수 선언을 해요. STR MSG라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변수 선언하냐면 as 스 string 문자열이다. STR MSG는 이제서부터 문자열이다라고 변수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변수에다가 STR MSG에다가 뭘 넣어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텍스트 문자열을 넣어 줍니다. 스트링을 그래 놓고 메세지 박스 뿌려 줘요. STR MSG를요. 그럼 STR MSG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뿌려지는 거예요. 로컬 밸류업을 이 프로시저는 얘를 실행했을 때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아웃사이드 스코프는 메세지 박스 STR MSG를 했을 때 그럼 과연 얘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뜰까요? 얘는 안 떠요. 그냥 공백이 뜹니다. 아무것도 안 뜨고 공백, 아무것도 없는 메시지 박스가 떠요. 왜? 여기선 선언을 안 했잖아요. 따로입니다. 따로 따로. 갈까요? 첫 번째 로컬 밸리어블에서 strmsg를 문자열 변수로 선언하였다. 어때요? dim s t r m s g a s s t r i n g 여기에요. 이겁니다. 두 번째, 로컬 벨리어블 변수의 s t r m s g 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자열을 대입시켰다 라는 거잖아요. 어디야? 여기잖아요. 됐고 세 번째 로컬 벨리어블에서 변수 strmsg 내용을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대화상자에 표시한다. 요거는 여기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아웃사이드 스코프에서 로컬 밸류블에서 선언된 strmsg 변수가 적용돼서 msg 박스를 이용해 대화상자에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되지 않아요.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요거를 실행시킨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위에 있는 로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에 떠요. 바로 요 부분이 왜 문자열 선언을 하고 a s string 그 다음에 str msg 변수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메시지 박스에서 str msg를 갖다가 뿌려라 그럼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아웃사이드 스코프 같은 경우는 변수 선언 그죠? 그 다음에 변수 선언도 없었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열도 집어넣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 메시지 박스가 뜬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1번에 FIX 픽스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픽스드 그러면 고정시켰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34567.789를 갖다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픽스시켜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면 되는데 8이 반올림이 될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5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5 6.8이요. 그래놓고 여기 쉼표가 있지 않습니까? 콤마? 펠스 때문에 쉼표가 콤마가 생긴 거예요. 줄으면은 요 쉼표가 안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3 4 5 6. 8. 7인데 8이 반올림돼서 8이 되는 거예요. 1번 보기는 맞는 예고두 번째 e O M O N T H 먼스는 무슨 뜻이에요? 먼스 월. 달. 그죠? 이오는요 엔도 오브 달의 끝. 그럼 데이트에 의해서 2022년도 2월 25일인데 이오 먼스 요 날짜를 요 날짜 2022년 2월 25일 뒤에 이름 뭐예요? 한달 뒤는 뭘까요? 라는 뜻이에요. 2월 25일 한달 뒤는 3월 달이잖아요. 근데 end of 니까 달의 끝이니까 2022년 3월 달의 끝, 3월 31일이 결과가 되는 거죠. 맞는 거고. 3번에 CHOS의 추주 선택하라 1이면은 동, 2면서 3이면 남 이런 식으로 4면 2015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알로 w라는 거는 행 번호 값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 함수잖아요. 그런데 가려울고 a3 a6 이러면 문제는 뭐냐면 a3에 하나만 따로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알로 w 가려울고 a3 콜론 a6 얘는 결과가 3이 돼요. 3. 3행입니다. 3행. 결과가 3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제에 의해서 1이면은 동, 2면서 3이니까 결론적으로 남.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는거죠 4번 왜 틀렸나 볼까요 리 다시 플레이스 위치시켜라 교체죠 교체 february f -E -B -R -U a v o r i t e 를 갖다가 어떻게 알아 요만큼은 따로 계산해야 되고 이 결과 그 다음에 5그 다음에 공백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렇게 따로따로 서치 찾아라 유를 찾아라. 서울 대시 유네스코에 서 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S E O U 여기 있네요. 근데 서치라는 명령어는 대소문자 구분 을못 해요. 그몇 번째요? 예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그니까이 결과는 4가 되는 거예요. 4. 이 결과는 4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다시 갑니다. replace F E B R U A R Y 여기 이 문자열에서 네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다섯 개를 공백으로 바꿔라, 리플레이스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에서 다섯 개, 그러면 어딥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다섯 개를 뭘로 하라? 공백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공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는 F이 B가 돼야 되는데 D, R, U까지 따라와서 틀렸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i2에서 i5 영역, i2에서 i2에서 i5 여기죠. 영역에 b2에서 f14 영역의 표를 b2에서 f 14 여기죠. 표를 참조하는 배열 수식을 사용해서 지점별로 지점별로 총 대출 금액을 구하였다. 다음 중 i2 셀에 i2 셀에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i2 셀에 수식 입력 줄에 표시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지금 지점별로 서울인 것만 골라내서 그 서울인 것의 대출 금액을 다 합한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부산, 충남 이렇게 지점별로 합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기를 딱 봤을 때 아까 여기 배열 수식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힌트가 있는 거냐면, 배열 수식이니까, 1번에 sum if, 4번에 sum if거든요. sum if는 배열 수식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땡땡, 틀렸어요. 그리고, sum if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맨 앞에 뭐가 와야 돼요? range, 범위가 오고,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이 오고, 콤마, 그 조건이 만족했을 때 더하는, 만약에 뭐뭐 하면, sum if니까,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다 틀렸잖아요. 문법이 틀려 버렸어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레인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인데 위 이를 더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더더욱 써미 f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배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 수식 계산 자체를 못해요. 그럼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써미프는 배열 함수가 아니니까 제외 제외 1번 4번 제외입니다 이렇게 빨리 걸러내셔야 돼요 두번째 얘는 는썸 가로열고 이프 배열 수식을 따라가려고 해요 보겠습니다 뒤에 2에서 뒤에 4 뒤에 2에서 뒤에 4가 어디예요 뒤에 2에서 뒤에 4여기예요 여기에서 절대 참조 줬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할거기 때문에 H2하고 똑같냐 물어봐요 H2는 어디예요 서울이요 그럼 얘는 왜 상대참조를 줬느냐 나중에 체육위원들 데래그 했을 때 h2 h3 h4 h5 이건 변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미절대참조 상대참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h2 서울이냐 물어봐요 요거를 서울이냐 물어보는 수식이에요 그러면 서울이에요 네 그럼 이 품목에 의해서 얘는 조건이 되고 여기가 참이잖아요 서울이다 그러면 일을 주고요 서울이 아니면 영을 넣어줍니다. 됐네요. 그래놓고 더해요. 더해봐야 뭡니까? l i 백 t 도하면 뭐예요? 대출 금액 총 대출 금액이 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됐네요. 정답은 3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번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착한 학생이 t 본다. 보지 마세요. 정, 정답 3번이에요. 하지만 of a 는 i t t l e bit of a little b 에에 o D의 14가 H2냐? 물어봐요. 서울이냐. 서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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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봐서 서울인 거다. 참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2의 2에 2에서 2의 2에 14. 2의 2에 2에서 2의 2에 14. 이 중에서 서울인 것만. 서울인 것만 골라내서. 골라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합을 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H2랑 서울이 아니에요. 그럼 0을 넣어줍니다. 됐네요. 이부 얘가 조건이 해당되는 거고 요 조건이 참일 때 만족했을 때 대출금액 서울에 해당되는 대출금액을 골라서 걔네들을 뭐 하겠다 s 썸 합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중괄호가 브레이스 가로가 열고 닫아졌다 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VBA 모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N에다가 o 0을 넣어주고요, SUM에다가 0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두두 Y래요, Y 두 Y while, 루프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 나중에 썸 값을 갖다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뿌려주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 while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하는 동안에 영어 단어 의미 그대로 번역하시면 돼요. 뭐뭐하는 동안에 두 루프 사이에 있는 명령문들을 실행하라 이런 뜻이고 조건은 뭐냐면 n호가 제일 처음에 0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0하고 10하고 비교해서 10이 더클 동안 그리고 같다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n호는 0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0이랑 비교해서 10이 더 크거나 같을 때 그죠? 같을 동안 그럼 결국 10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놓고 그래 써면 썸 플러스 NO 그리고 NO 값을 갖다가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1씩. NO는 NO 더하기 1 그러면 NO는 1, 2, 3, 4, 5, 6, 7, 8, 9, 10 여기가 10이라고 치고 10하고 10하고 같을 동안이니까 아래또 명령문이 수행이 되죠 결론적으로 1부터 10까지 합이 구해졌다라는 거죠 1번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명령문입니다 맞아요 2번 볼까요? NO0, s u m 똑같이 넣어주고 얘는 둔인데 얘는 둔인데요두루프 그리고 Y를 갖다가 뒤쪽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NO가 0이잖아요 0하고 10하고 비교해서 10이 더 크거나 같을 동안 결론적으로 얘도 10까지 간다는 얘기죠 두루프문을 돌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조심하실 거는 두 루프와일 요 부분이에요. 여기도 요렇게 3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영영 넣어주고 두와일 두와일 못하는 동안에 실행하라 루프 나머진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르나 보세요. 여기 아까의 노의 0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크다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10이 왔어요. 10. 10이 왔습니다. 그러면 10하고 10이 비교해서 10이 더 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3번은 1부터 9까지의 합백기 목구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됐네요. 그러니까 는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1번하고 3번이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에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됐네요 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s 에다 0을 넣어주고 FOR NEXT 반복문을 아예 썼네요 NO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스텝 1은 스텝 1이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가는, 가는 거죠 그리고 SUM은 SUM PLUS n 메시지 박스 SUM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죠 FOR NEXT 문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문자열 함수의 결과값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in_str, i n s t 요 안에 있는 스트링 문자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값을 알려주는 함수인데 가겠습니다. i n s t r 그다음에 요3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이3이라는건뭘 뜻하는 거냐면 시작 위치입니다. 시작 위치. 시작 위치에요.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 땡땡이, 바나나인데,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얘는 1이고, 2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공백도 3이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 N4, 순서대로, 5, 그 다음에 공백 6, 그 다음에 N7, 그 다음에 마지막에 A8이에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 놓고, 3은보다 시작 위치를 뜻했다라는 거죠. 시작 위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뭘 찾냐면 땡땡이 대문자 A 땡땡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대소문자 구분 못 하는구나. 맞아요. 대소문자 구분 못 합니다. 이 보기 안에 대문자가 들어 있다면 고민이 되겠죠. 하지만 대문자도 없어요. 그냥 빠나납니다 바나나인데 a를 찾으래요. 대소문자 구분 못 해요. 그럼 a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만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도 있고 두 번째에도 있고 다섯 번째도 있고 여덟 번째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제가 이거 3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a를 찾기 시작하는 거니까 얘는 제외예요. 자, 여기서부터 찾습니다. n a a a 여 찾았네요. 몇 번째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됐네요. 그럼 두 번, 2번 가겠습니다. 나번. 인스트링 얘도 똑같아요. 요, 몰트 한다고요 시작 위치에요. 시작 위치.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찾아요? 6이니까 여기서부터 찾는 거잖아요. 맞죠? 다시 숫자 안 쓸게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A를 찾습니다. 여기서부터 찾으니까 A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몇번째예요 8번째잖아요. 그러니까 8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 3하고 6이 뭘 뜻한다 시작 위치를 뜻한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좀 힘들어도 뭐 힘들진 않죠 숫자 써가지고 시작 위치 정확하게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월별로 월별로 이게 문제죠. 지금 직원 테이블 그럼 프롬 테이블이 되는 거고 월별 바로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가 월별 별이라는 거는 그룹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룹 그러니까 바이 명령어를 쓰는 거죠. 그룹 바이 그 다음에 문제대로라면 여기가 이제 월별이니까 월이 와야 돼요. 맞죠? 잠시 후에 또 보기로 하고 월별로 생일인 사원 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원 수를 나타낼려면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카운트 함수. 그러니까 레코드를 헤아려야 되니까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카운트 표시하는 폼을 만들기 위한 레코드 원본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직원 직원 테이블에 사번 필드, 성명 필드, 성별 필드 그다음에 생년월일 필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까 제가 월별 그룹 바이 월인데 문제는 뭐냐면 생년월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생년월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월만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월만 나타내려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months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months, m-o-n-t-h, months 자체가 월을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months 가로 열고 생년월일 가로 닫고 이렇게 되면 months 함수에 의해서 월만 뽑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 의도한 대로 그룹 바이 월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 g r 서 그룹 바이 부분만 보고 걸러내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1번에 months 그룹 바이 months 생년월일 잘 됐네요 2번은요 그룹 바이 생년월일 이렇게 주면은 그룹이 안되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로 안된다 4번 그룹 바이 months 생년월일 잘 됐네요 지금 1번하고 4번은 합격. 일단 됐네요. 가겠습니다. 1번. 셀렉트 검색하라. 먼스 가르고 별표 가로 닫고 as 월 well. 일단 갈게요. 그래 놓고 결정적으로 썸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썸 더해 가지고 뭐에 쓰려고요. 바로 땡.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4번을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네요 공부하는 거니까 봐야겠죠 셀렉트 month 생년월일에서 월만 뽑아서 as 월 별명을 줘요 월로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당되는 나오겠죠 월이 나오고 카운트 별표 레코드의 개수를 갖다가 카운트 합니다 그리고 얘도 as 생일자수 그러면 1월에 몇명 2월에 몇명 3월에 몇명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테이블로부터 from 직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그룹 바이 먼스 가르고 생년 월일 먼스 함수에서 월에 의해서 그룹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맞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프로그램을 수행한 다음에 변수 썸의 값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썸에다가 0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포문이네요. 포 넥스트 반복문이에요 i는 1부터 20까지 일식 증가합니다. 스텝이 없기 때문에. 그럼 1, 2, 3, 4, 5, 6, 7, 8, 9, 10, 해서 20까지 가는 거예요. i는 여기 i에다가 1부터 20까지 테이블 순서대로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elect case, 이런 경우에 선택을 하라라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i 값을 mod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mod. 그러면, 제일 처음에 1을 4로 나누고, 2를 4로 나누고 3을 4, 4를 4 계속 나누는 경우에 케이스 0 나머지가 0인 경우만 sum은 sum 플러스 i를 하라 이거고 나머지가 0이 아닌 케이스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는 그냥 엔드 셀렉트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1부터 20까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숫자만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은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경우 뭐가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8, 그렇죠?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요. 16.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까지 가서 4로 나눈 나머지가 20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 더하기 20을 구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60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폼에서 폼에서 컨트롤의 탭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탭 순서, 탭 오더, 탭을 눌렀을 때, 엔터를 눌렀을 때 가는 순서를 뜻한다라는 거고 가겠습니다. 마법사 또는 레이아웃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폼을 만든 경우에 컨트롤이 폼에 표시되는 순서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일반적인 경우죠. 이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와 같은 순서로 탭 순서가 설정된다. 맞는 얘기고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이거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탭 순서에서 컨트롤을 제거하려면 컨트롤의 탭 정지 속성을 예로 설정한다. 이거는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탭 순서로 가는데 컨트롤을 제거하고 싶어요. 탭 순서에서 컨트롤을 제외시키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컨트롤의 탭 정지 속성을 정지 속성을 예로 하면 정지가 되잖아요. 근데 제외하고 싶으니까 뭐야? 아니오로 설정해야 되죠. 아니오. 정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탭 순서 대화상자를 이용하면 컨트롤탭 순서를 컨트롤 이름 행을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드래그해서 위치 변경할 수 있죠. 네 번째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작성한 순서대로 탭 순서가 설정된다 뭐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탭 순서에서 아셔야 되는 건 레이블에는 설정할 수 없다 당연히 탭 순서가 레이블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에는 설정할 수 없다 맞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컨트롤 원본과 그 표시 결과가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단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고 전체는 5페이지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때는 항상 뭘 조심하냐면 땡땡이 페이지 땡땡이 요거 이제 문자열이잖아요. 얘는 그대로 찍히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항상 자 그러면은 땡땡이 안에 있는 이 영어로 된 page 페이지는 그대로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엔퍼센드 대괄호로 묶여있는 거는 p a g 는 현재 페이지고 그 다음에 N% N%로 묶여지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빼버려요. 조심하시고 얘는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슬래시 같은 경우도 앞뒤로 땡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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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묶었어요.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S잖아요. 그러면 은 전체가 O니까 뒤에가 O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앞에 1 그리고 p a g 라는이 페이지를 나타내는 이 정말 스트링 페이지 텍스트잖아요 얘가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린거고 두번째 페이지 a 재 현재 페이지 a 그 다음에 뭐에요 페 e 지한글 s a 데 e x t is a t e 페이지 s a t e x 페이지 a text is a text is a text is a text is a text 이잘 줬어요 x 이 is a s e 전체 1 슬래시 5퍼센트그 다음에 한칸 띄고 한칸 띄고 그 다음에 페이지 d 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 앞에 왔네요 틀렸네요 얘도 틀렸고 얘가 d 에 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는 4번을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포맷 형식을 주겠다 어떻게 줘요? 땡땡이 0 0 땡땡이 근데 페이지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니까 00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현재 페이지 1페이지니까 어떻게? 01 요렇게요. 됐네요. 4번이 맞는 결과다라는 거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